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추석 물가 걱정도 걱정이지만 온갖 악재들이 겹치면서 역대급 흉년을 맞은 과수 농가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맘때면 가지마다 배가 탐스럽게 달려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수가 확 줄었습니다. 꽃이 필 때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달린 과일이 평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수확을 앞둔 배를 살펴보니 곳곳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갑자기 쏟아진 우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추석 선물과 제수용뿐만 아니라 속이 보이는 소포장으로도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박을 맞아가지고 떨어진 게 또 한 30% 떨어졌죠. 우박 맞아서. 근데 지금 달려있는 것도 우박의 그 맞은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품이 지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배즙이나 이런 파과로 뺏기 안 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냉해 영향으로 모양과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화상병은 피했지만 잦은 비에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선물과 제수용으로 나가는 좋은 품질의 사과는 전체 생산량의 20, 30% 수준. 70%를 웃돌던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꽃이 피는 시기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부터 갑작스러운 우박, 잦은 강우로 인한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과수농사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농민들의 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값이 급등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 내답할 게 없는 농민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비싼 거거든. 이게 지금 이상기후라든가 뭐 날씨 문제 때문에 사과 자체가 지금 양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사과값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크게 뭐 반갑지는 않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흠집이 있는 사과와 배를 수매해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정성 들여 키운 과일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 반갑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남은 과일은 결국 즙이나 음료, 잼으로 가공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료비를 감안하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기상이변, 여기에 병충해까지 급증하면서 과수농가들은 수년째 무거운 마음으로 추석 대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